결국 이렇게 경상남도와 창원 씨가 1,662억 원을 물어주고 고스란히 떠안게 된 마산 로봇랜드.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당장 테마파크의 적자를 면할 대책도, 3,600억 원을 투자해 호텔 등을 지을 민간사업자 유치 계획도 무엇 하나 종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천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6만 제곱미터 규모의 경남 마산 로봇랜드 1, 2단계 사업 가운데 현재 완공된 1단계 테마파크. 당장 운영 적자부터 막아야 합니다. 경상남도와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지난해 50만 명이 다녀가는 등 올해는 손익 분기점인 68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그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입장객이 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 하지만 입장객 상당수가 경남 지역 초중고 학생 단체가 차지해 장기적인 유입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아이들 거기 데리고 오고 그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게 그래. 2단계 사업은 더 문제입니다. 호텔과 콘도 등 대형 숙박시설에 3,600억 원을 투자할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야 하지만 경남도에 계획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활성화시키겠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허하고 그냥 뭐 말로서밖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거지.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으로 꾸려진 한지붕 세가족 구조로는 2단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도 해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게 한지붕 세가족으로서는 이게 로봇랜드가 정상화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당사자니까 그 당사 입장에서 어떠냐 이 말입니다. 저 한자리는. 그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도시하고. 그 뜻은. 민간 사업자와의 소송 패소에 따른 1,660억 원의 손실을 복구할 대책도. 총체적으로 사업을 수습해 나가야 할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의 단일 협의체조차 없는 막막한 현실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